근성이 있어요. 제가 말투 이런 게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들보다는 너스레. 너스레. 네, 너스레 좀 잘 들어요. 능글능글 한 번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키워드가 홈쇼핑에서 쓸만하기에는 얘는 버리는 게 낫는 것 같고 얘도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요거지. 아, 그 표현을 이제 너스레가 넉살인 거지. 네.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한다면은 막깔지게 이거에 대한 막깔진 표현이 돼야 된다는 표현이나 표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나아 본인한테는? 근데 이걸 딱 넉살을 와닿게 표현하려면 표현으로 티를 내는 게 표현으로 티를 내는 게 맞잖아. 그치? 네. 근데 본인은 이걸 할 수 있어? 되게 지금 민망해 하잖아. 네. 그치? 네. 그럼 이걸 할 수 있나? 아니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끝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넉살을 표현한 에피소드는 중간 후반부에 나오는 그래서 저는 제 넉살을 가지고 전교회장뿐만 아니라 전교회장 뭐 선후배뿐만 아니라 급식실 아주머니와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라고 갔는데 요 정도의 에피소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자기소개로 봤을 때 내 경쟁자들과 혜진이와의 차별성이 안 생기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에피소드잖아. 저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서 처음 본 사람한테도 굉장히 이야기를 잘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 그럼 그걸 구체화시켜줘야 되는 구체화되는 에피소드가 있나? 에피소드? 있어야지. 구체화 에피소드는 뭐예요? 넉살이나 너스레는 자 봅시다. 이거는 남자 쇼호스트한테 맞을 것 같아요? 여자 쇼호스트한테 맞을 것 같아요? 남자 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방송하면은 넉살 좋게 너스레 좀 더 넣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막 아 그런데요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좀 더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넉살이나 너스레를 쓰지. 표현적에서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에는 혜진이가 분명히 넉살이 좋은 건 있겠습니다만 자기소개로 연결을 했을 때에는 별로 좀 맞는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 난 친절하고 다른 키워드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상냥하고 친절하고 다른 키워드. 다른 키워드? 다른 키워드. 제가 그래도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졸업까지 이 웨딩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웨딩홀 멘트 자체가 약간 웨딩홀? 되게 서비스적인 멘트예요. 이게 약간 우리 PT 할 때도 약간 고객님 약간 그러니까 너무 뭐뭐 하겠습니다 이 멘트 자체도 서비스 용어여가지고 고쳐야 될 정도인데 서비스 용어. 뭔가 좀 친절하다. 약간. 친절하다? 자, 이 친절하다도 볼까? 친절하다도 친절하다를 30초 자기소개에서 넣어내야 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친절함은? 말투에서 일단 나오겠지. 말투에서 나와야 되는데 혜진이의 말투는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친절함인 것 같아. 맞아 맞아. 혜진이의 친절함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요렇게 가는 요렇게 가는 서비스 스타일의 친절이란 말이지. 그러면 요거를 녹여내는 거는 너무 그 친절이 꾸며낸 친절 같은 느낌이라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와닿지가 않아. 혹시 국어국문학과 우리 선생님 정말 단어를 그냥 그려주시네요. 국어국문학과예요. 아 좋아. 아예 틀리잖아.